그 저는 목매달이거든요. 아들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노후에 외롭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들은 이제 없어지니까. 어머니 섭섭함. 그런 서운한 마음. 그거는 어머니의 문제지. 내가 관여할 일은. 왜냐하면 엄마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아이가 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보살펴 주는 거고, 어머니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그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그걸 지나치게 고려하는 건 또가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가 80이 넘거나 병이 들어서 혼자 살 수 없을 때 보살피는 거는 하나의 자연이치고 인간의 도리지. 그냥 어머니가 잘 살 수 있는 나이인데도 내 엄마라는 한 가지 이유로 거기에 매달리는 면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게 된다. 이제 첫째 남자가 지켜야 할 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자기 생각대로 아들을 계속 데리고 살고 싶거나 딸을 계속 데리고 살고 싶으면 결국 딸이나 아들이 결혼을 못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요. 그럼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도 나처럼 결혼해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을 끊어줘야 돼요. 스무 살이 넘으면 정을 정확하게 끊어주는 게 엄마의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나의 그 아픈 마음을 이를 안 다물고 또 딱 끊어줘야 그 아이의 찢어질 것 같아요. 사랑이. 말만 들어도.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가 이제 손을 잡고 걷다가 어느 순간 내 손을 놓고 스스로 걸으면 와 드디어 걷는다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때 벌써 손을 놔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걷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엄마는 박수를 쳐주고 그걸 지켜봐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마음만 들어도 그렇죠. 네. 뭐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2월 달에 방에 불을 뗄 때 방에 추어가 장장 10개를 뗐어요. 그런데 2월 달까지는 10개를 계속 뗐어. 근데 3월이 되면 10개를 뗀 방이 덥잖아요. 네네. 4월 됐는데도 10개를 떼면 어때요? 많이 덥잖아요. 네네. 6월이 됐는데도 10개를 계속 떼면 어떡하세요? 거기서 못 살고 그건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울 때는 10개를 떼고 봄이 되면 이제 5개로 줄여주고 여름이 되면 불을 안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낯선은 당장 10개 떼듯이 극진히 사랑해주고 조금 줄여주고 사춘기 때는 그저 지켜봐주고 성년이 되면 정을 딱 끊어줘서 자기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키워나가. 이건 자연에 있는 동물은 다 그렇게 되고 그죠.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맞다. 새들은 날기 시작하면 다 보내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릴 때 그 사랑스럽게 키웠던 그 습관이 네네. 사고나 몸에 삐어서 이게 20살, 30살 되도록 남아있는 게 이제 보통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겨울에 피던 장작을 여름에도 계속 똑같이 핌으로 해서 오히려 사람을 맞지. 괴롭게 만들듯이 그게 20살 넘어서 계속 그러면 그 아이의 성장을 막는 거고, 아이로서는 이제 부모가 이제는 사랑이 아니고 보금자리가 아니고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집을 나가려고 그러고 자꾸 탈출하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반대로 저 진짜 혼자 살거든요. 네. 저는 뭐 결혼할 것도 아니고. 저도 혼자 살아요. 이쪽 보고 애인 지금. 네, 저도 혼자 살아요. 야, 저기 내가 네. 잘 주무세요? 네. 전 잠이 안 와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고부 갈등도 느끼고 싶고 그러고 싶으세요. 근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는 아니 우리 부모님은 유순재 씨라고 맨날 전화해서 느끼고 싶다 느끼고 싶다 하시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나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부모라 하더라도 그냥 결혼을 해라 뭘 하라 그거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는 해야 돼요. 그걸 네네. 갖다가 짜증을 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아하.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인생의 요구고 네네.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자꾸 이렇게 뒤섞이게 되면 네네. 다 힘들어.
힘들어지죠. 자기 인생의 진로가 안 생기죠. 아하.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엄마가 울고불고 반대했다고 만약에 출가를 안 했으면 부처가 못 됐을 거고. 아하. 안중근 의사님이 이토